스파이더맨 슈트 입고 영화 촬영장 몰래 빠져나와 스타벅스 간 톰 홀랜드. 인사이트 김소연 기자. 스파이더맨 톰 홀랜드의 매력은 어디까지일까? 최근 영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가 흥행 카드를 이어가는 가운데 스파이더맨 역의 배우 톰 홀랜드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. 그는 지난해 개봉한 영화 스파이더맨 홈커밍에서 극중 피터 파커를 연기했다. 그는 실제로도 쑥배 닮은 성격으로 인기를 끌었다. 어리숙하면서도 귀여운 톰 홀랜드의 면모는 그해 방영된 미국 NBC 레이트 나이트 위드 세스 마이어즈 인터뷰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. 당시 처음으로 스파이더맨 슈트를 받아본 소감을 말하던 톰 홀랜드는 촬영장에서의 비화를 털어놓기 시작했다. 그는 슈트를 입고 있을 땐 현장을 떠나면 안 됐다며 비밀이었기 때문이라고 입을 열었다. 하지만 촬영장이 답답했던 그는 스파이더맨 슈트를 후드집업으로 가린 채 몰래 그곳을 빠져나왔다고 설명했다. 그가 경비원을 따돌리고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프랜차이즈 카페 스타벅스였다. 어렵사리 탈출한 목적지가 스타벅스였다는 사실을 들은 관객들은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. 그는 그렇게 서 있는데 어떤 남자가 바지가 멋있다고 칭찬하더라며 이건 코스튬인데 라고 덧붙여 혹수를 더 했다. 어디로 튈지 몰라 더 귀여운 톰 홀랜드의 일화를 영상으로 만나보자.